오, 무슨 마트 돈통같이 생겼어요. 많죠. 어, 뭐야 이게? 꽤 많은데? 캠핑장 운영자금 100만 원이고요. 100만 원. 네. 손님들한테 제공할 음식 재료랑 뭐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저걸로요? 잠깐만, 이거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거죠? 아니요, 아니, 총. 총? 잠깐만. 그럼 우리가 7번 나가? 네. 그럼 1박 2일이잖아. 14일. 14일 동안 100만 원으로? 하루에 10만 원도 못 쓰는 거네?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. 근데 캠핑장에서 뭘 해가지고? 아이도 봐주고, 깍두기도 대주고. 그럼 얼마를 받아요?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? 그러면 부모님. 근데 애기 되게 잘 보실 것 같은데. 오늘. 나는 뭐 네, 아들이 있으니까. 좋아해서. 그리고 저는 그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고기 구워주는 거. 나는 고기 굽는 거는 되게 잘해. 형님이 구워주는 건 만 원. 어, 그렇지. 금액을. 형은 5천 원. 어. 저는 천 원.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. 에이, 만 원은 너무 했고. 벌레들이 있을까요? 아, 벌레 많지. 벌레 많지. 저것도 괜찮네. 대신 마트 가기. 돌보미 서비스. 돌보미. 텐트 같은 거 잘 못 치시면은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. 텐트 쳐드리는 거. 아니, 그건 기본 아닌가? 그러면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재능 있으신 겁니다.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. 야, 니들 뭐 재능이 없니? 뭘 씨, 고기도 구워주고 텐트도 쳐주고. 아니야, 형. 내가 봤을 때 형님은 계속 화내시지만 이런 일을 되게 좋아하셔. 아니, 야, 얘는 어떻게 한 시간 됐는데 날 이렇게 잘 파악하냐? 두덜두덜 하는데 다 해. 두덜두덜 하는데 다. 두덜두덜 될 때, 아 형님 이거만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우린 좀 편하게. 형님 가장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난 뭐 해야 되지? 네. 애기 돌봐드릴까요? 예, 하시는 예, 동안 되겠다 예, 하시게. 예. 콜. 자, 손님 모셔라. 벌레 잡기 2천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. 살려서 나올 수도 있고 죽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원하시는데.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대요. 너무 힘드니까. 잠깐만요. 그럼 이거 지금 고민 상담 하시는 거예요? 저희 고민 상담 서비스예요. 그럼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볼게요. 아니, 저희 장보기 서비스 이용하려고 왔는데요. 어, 예. 좀 이따가 좀 짐도 많고 해서 이거 텐트 같이 쳐. 네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고기 좀 구워주실 수 있겠네요. 아, 네. 구워는 드릴게. 사진 찍어드릴게. 자, 준비됐나? 좋다. 1, 2, 3.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남은 돈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를 할 거예요. 오, 그럼 열심히 해야겠는데? 좋은 곳이라면 어디일까요?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? 대한사회복지회 아니면 그 미혼모들을 위한. 아니, 나 거기 홍보대사니까. 아니면 저 헤비타트. 저도 아름다운 배움. 아름다운 배움도.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더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아, 갑자기 설레이는데? 이런 종류가 나랑 친하거든. 좀 어울리고. 어렸을 때 폈었거든. 누굴요? 장작을. 장작을? 살기가 꽉 차가지고. 칼은 잘 다루네, 내가. 응? 자, 수금하러 갑니다. 부모님들한테 좀 이따 돈 받으러 간다고 현금 준비해 놓으라고 꼭 얘기하고. 저희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. 어, 지갑 없는지 모르겠어. 언제 안 꺼낼까요? 넌 그냥 바로 죽어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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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이상해요. 우리는 파리 사회예요. 아, 이거 못 쓰면 어떡해요.